It is not known when it started to exist or its exact location. Neither its objectives nor its impacts on mankind were known. This report was researched and written to discover the facts about the unknown it. This research on the unknown subjects was conducted confidentially and independently. Five facts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about the it is as follows. Fact one, we call it object. Fact two, as far as we have figured out, it is composed of non-object. Fact three, each of the objects has its own characteristics. Fact four, the potential power is limitless. Fact 5. Mankind has discovered one of the objects is the far side of the moon. The publication of this research was done to notify that all objects have started to head towards the planet Evolution Planet. Also known as Exoplanet, existed for 20 years, but was never identified. We call this phenomenon of the all objects interconnected to Exoplanet as the Exolution. We'll be right back.
조한 바람
목소리가 난 들려 어디서 불어왔을까 그빛 노래 두 눈을 감아보니 조금 더 선명해진 그곳이 아른거려 신곡들 중에 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죠? 저희 앨범 많이 기대되시나요? 네. 아, 역시 오늘도 엑소엘 대단하네요. 역시 엑소엘 최고입니다. 자, 우리 인사 먼저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야! 안녕하십니까. 찬씨. 네. 아,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목소리 찬열입니다. 처음 저희가 저번 주 공연이 점점 열기가 뜨거워졌다면 지금은 벌써 뜨겁고 시작하네요. 아, 엘도라도 좋죠? 네, 티저고. 마지막에 그래서 공 들고 춤추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너무 아파. 앞으로 엘도라도를 능가하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아마 많이 더우실 겁니다. 재밌게 들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도 저희와 끝날 때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넷엑소 듀오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콘서트를 보고 가신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만족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엑소는 쭉 만족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레인당. 大家好,我是 EXO的雷장신.谢谢. 여러분 행복해요? 네. 저도 행복해요. 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인사 앞 정면으로 하니까 옆에 팬분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양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재미있게 놀고 집에 가요. 아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입니다. 야. 역시 오늘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네요. 몽구. 몽구머리. 네, 오늘 저희 이제 강아지 머리 스타일 한번 해봤습니다. 몽구머리! 일단 오늘도 역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무대 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쯤 아까 디오형 말대로 모든 걸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소리더 수호입니다. 야. 오늘 기록을 세울 것 같네요, 우리 엑소엘 여러분. 우후. 삼성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오늘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오늘 하나가 되나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최현입니다. 야, 최현. 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짜 시작부터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아,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엑소엘 팬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논다던데. 그리고 함성 소리가 더 크다던데. 네, 정말 오늘 이 콘서트가 저희 엑소에게 전 콘서트보다 더 한층 더 발전하고 더 진화된 콘서트라면 다른 의미로는 정말 여러분과 더 가까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시혜민입니다. 여러분, 엑소 플래닛 엑솔루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죠? 네. 네, 저희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식사들 하셨고. 네. 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빛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엑소 여러분과 우리 엑소 멤버들, 네, 이곳 엑소 플래닛 한번 밝게 빛내봐요. 네. 파이팅. 와. 네,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큰 공연장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옷 그래도 너무 얇게 입고 다니시지 마시고, 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고요. 그나저나 오늘 콘서트 때 땀을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준비되셨어요? 익히 뭐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 콘서트가.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3kg 정도 감량 하시길 바라겠고요. 안 그래도 옆에 더 예뻐지겠네. 저희 엑소 멤버들과 엑소 L과 하나가 되는 무대를 만들어 봅시다. 아하.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금 보여드렸던 엘도라도 말고도 신곡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준비된 무대는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이제 앞으로 무대는 정말 봄에 어울리고, 그리고 저희 엑소가 갑자기 나쁜 남자도 되었다가 물에서 수영도 하고 막 피아노 치면서 날아다니고. 에이, 거기까지. 자, 너무 많이 말하셨어요. 너무 많이 말하셨어요. 아, 날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빨리 무대를 보러 가시죠. 예스. 예스. 조그만 날 그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원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후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화질처럼 색분이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전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주고받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더 사랑.
싶어 혼자일 때가 많아 늘 걱정 하나 없어 보여도 할 말이 많아 처음 본 순간 너무나 끌려서 이것저것 재지 못하고 말했어 The answer is you My answer is you 모든 걸 다 보여줘봤어 You are my everything 너무 확신해서 내 맘 다치지 않게 숨 멈춰버릴 것 같은 이런 기분 난 처음인걸 머릿속에 온통 네 생각만 너의 표정 웃음소리가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solution. Wo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오케이, 한번 돌아볼까요? 가시죠. 아하. Can I tell you a story of season? Go. Yeah, 어둠이 지나 숲을 지나 하얀 별이 내려온 세상이 미다 특별할 것도 와 나도 없는 밤 나 고개든 뒤나 눈부신 발견에 저기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 사슴의 전철은 이제 둥그름 잡는 소리 이건 나의 스토리 줘도 마 따스한 빛을 너로
날 기다리는 듯해 내게 속삭이는 듯해 날 부르는 노래 별의 노래로 겹겹이 드리워지시는 세상에 힘겹게 매달린 말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 높은 곳에 너를 향해 내달려
보석처럼 빛나다 미안해 나를 너에게 미친 난 이러다 미쳐 피하지 못할 병에 걸려 She's dangerous 위대한 마음 좀 내 나의 깡키 너 아니 모든 걸 전부 잃었으니 Yeah.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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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3시 맞춘 X-Men Kiss 동그랗게 하는 오는 밤 혹시 벌써 알고 있을까 하루하루 몰래 쓴 편지 그렇게 깔끔하게 적었지 그래봤자 준 적 없지만 저같이 별일 없었어 참고난 말들만 머릿속에 스쳐 자신의 맘은 deeper Deeper than the sea 꼭 하고 싶던 말 그건 deep 생각하다 잠든 여름 내 꿈속 발을 벌려 닦던 자 다같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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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엑소 엑소 조각조각만 된 사랑 그만큼 내게 따뜻한 뭐라고 Kiss me 엑소 엑소 때도 없이 장난해 하얀 웃음 웃을 때마다 그럼 네 마음 yes or no 내게 쌓이면 좀 XO 재미없어 기다리는 거한 번 용기에 전해줘야 할지 두 바퀴 숨쉬 돌아온 편지 네 글자로 말하는 말이 부족해 남자라 내 앞에 반쯤 감기 사랑스런 내 눈을 비춘 달리 말해줄래 꼭 이게 시작이다 Go like Let go
a lucky guy 너무 좋아 우린 지금 꿈속에 동화 Oh my god 제일 듣기 좋은 pop 그녀 목소리 날 녹여 like ice cream 우리 간다 나의 처음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와. 어? 드시고 이빨 썩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예요. 아하. 여러분 신나죠? 안 신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나죠? 신나요? 정말 신나요? 정말 신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벌써부터 신나면 안 되지.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쵸?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자, 여러분.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하여튼 무슨 날이죠? 남자가 여자한테 설탕 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 아니죠.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설탕을 주는 날이죠. 사랑한다고요. 사랑해. 멤버들 사탕 먹지 말고 집중 좀 해. 자, 사탕 언제까지 먹을 거야?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요. 자, 사탕 그만 먹어! 그만! 집중해!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시나요? 화이트데이인데 사탕도 받으시고 정말 기분 좋으시죠? 더우시죠? 네, 저희 멤버들이 네. 준 사탕을 자, 합주기가 됩시다! 그렇지! 네,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이제 깜짝 이벤트로 사탕도 나눠드렸고 그렇죠. 네, 어떻게 사탕 맛있게 잘 드시고 그 에너지를 충전하셨다가 이따가 더 신나게 놀아야 돼요. 알겠죠? 사실 이게 흔히들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챙겨준 거예요. 예스. 네. 크리스마스. 아, 갑자기 크리스마스요? 네, 벌써 크리스마스 같아. 아니,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주면 안 되죠? 좋아해요, 결혼해요, 제 사진으로 선물을 했지. 선물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같아요. 자, 벌써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쵸? 아닌가? 아, 내가 이제. 좋아해요, 결혼해요. 네, 자, 저희 여러분. 멤버들에게도 이런 선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네. 봄이 왔어요, 그쵸? 아닌가 봐요. 봄이 아닌가요? 왔어!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럼 봄이죠? 그래요, 봄이 왔어요. 좋다. 네, 진짜 시간이 좋은데 저희가 겨울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상식도 있고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콘서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아깝다. 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시간을 잠깐만 돌려. 시간을 돌려. 시간을 잠깐 돌려서 네. 네,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데 아, 형, 근데 그 전에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위험해요, 여기 앞에가.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엑소 콘서트를 정말 즐겁게 관람하시려면 다치는 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쵸?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맞아요. 사실 엑소 멤버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밀착되신 분들보다 저렇게 멀리서 진득하니 이렇게 멀리서 멀쩡히 어구 그래 한번 놀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뒤로 가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엑소 L 여러분들과 즐겁게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우 진짜 다치면 안 돼요. 진짜 다치면 안 돼요, 진짜로. 네, 다치면 레이가 초능력 발휘해야 되니까. 그만. 아, 진짜. 그만해. 제 드럼 세탁기에 넣어요. 네, 저희가 정말 작년 겨울에도 저 XL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이 노래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스. 네, 네 시간을 돌리죠. 이제 큐! 설렘의 부풀어 눈을 뜨는 아침 선물엔 입은 그늘 풀어보는 느낌 너를 알아가는 날이면 날마다 거리를 자식한 반짝이는 불빛 그 중에 당연히 눈에 뜨는 별빛 내 품 안에 녹을 듯이 너는 안겨
차가운 계절 속에 오직 너만이 꽃의 속에 남아있는 꽃이 따뜻한 기억들만으로 채워지고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난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다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을 너로 채울 수 있어 눈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 울리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 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내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그 안에 있어 아하. 너와 함께 있는 걸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걸 내 삶을 모두 바꾼 걸 세상을 모두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했을 때